9월 18일 금요일 은혜 농원 이야기입니다. 봉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후 4시 반인데 굉장히 선선합니다. 날씨가. 그리고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옛말이 되었습니다. 가을 장마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날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너흐린 날씨가 연속되고 또한 비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아지고 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가을에 이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도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이 이제 조금 수정되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벌들이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은 햇살이 따뜻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낮놀이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벌써부터 벌들이 퇴근을 하네요. 벌써 집에 다 앉아가지고 이제 기온을 북돋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아마 기온이 낮아서 기온을 상승시키려고 지금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겠죠.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그래서 안에 보온을 좀더 대책을 세워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말벌이 활동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굉장히 뜸해졌고, 말벌 트랩에도 말벌이 지금 한 마리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말벌 트랩의 기능이 약화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말벌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동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겠지요. 9월 18일 금요일 은혜 농장 은혜 농원 이야기였습니다.